자, 차에 탑승을 했고요.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 오! 느낌은 약간 슈퍼카 타고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페라리 타고 있는 느낌, 진짜로? 나 약간 무서워. 나 약간 무서워. 반갑습니다. 피플러스 신혼맨 스피더입니다. 오케이! 저희가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또 구독자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던 자동차 머플러를 떼서 탈거를 한 상태에서 주행을 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머플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플러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을 1차적으로 여과해주는 것과 배기가스가 배출되면서 생기는 소음을 막아주는 것인데요. 먼저 배기가스는 엔진에서 나와 배기가스를 정화해주는 촉매 컨버터를 지나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정화된 배기가스는 서브 머플러에서 필터를 거쳐 소리가 반사되고 합쳐지면서 소음이 1차적으로 감소한 상태로 메인 머플러로 향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이 감소된 배기가스는 메인 머플러 속에 설치되어 있는 흡입재를 통해 남은 소리까지 감소된 후에 배출되는 것이죠. 그런데 연식이 오래되거나 뭐 노후로 인해서 머플러에 부식이 생겨서 구멍이 난 차들 가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차는 되게 그냥 일반 차인데 막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막 배기음이 막 들리는 그런 차들 보셨을 텐데, 그런 게 다 이제 부식으로 인해서 머플러가 손상이 됐거나 구멍이 났거나 그런 차량들이 이제 배기음이 엄청 크게 들리는데, 저희가 오늘 지금 머플러를 떼놨어요. 제가 머플러 이제 중통 말고 마지막에 있는 이 머플러 요걸 어이구 이게 2001년식 차량이에요. 구형차인데 되게 좀 오래된 한 18년도 된 차인데, 요 차를 제가 슈퍼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차에 타서 시동을 좀 걸어 볼게요. 이게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차에 탑승을 했고요. 요거 다시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2001년식 차량입니다. 2001년식 차량이고 휘발유 차량이고, 머플러를 탈거를 해서 소리 한번 걸어 볼게요. 시동. 뭐지? 영화 뭐 분노의 질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좀 악셀 좀만 밟아 볼게요. 오! 이거 영화에서 보던, 진짜 분노의 질주 경기할 때. 잠깐 조금만 앞으로 가볼게요. 이게 마치 2001년 차인데 람보르기니 같은데. 뒤로 가볼게요. 이야, 장난 아니, 장난 없다, 장난 없어 소리. 이거 지금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기분이 제가 되게 구형차 타고 있는데 완전 페라리 타고 있는 느낌, 진짜로 소리만 들었을 때는. 저는 지금 헬멧을 쓰고 있어서 좀 덜해요. 근데 지금 밖에 장난 아닌가 봐요, 소리가. 이거 약간 지금 갑자기 뭐가 하나 생각났어. 자, 이거 갑자기 매드맥스 생각이 나가지고 요거 한 번만 운전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좀 차에 올라가서, 이거 앞으로 올라가요. 위험하니까. 여러분 매드맥스 보셨죠? 매드맥스 영화. 매드맥스. 좋았어! 소리 악셀 좀 밟아, 악셀. 장난. 이거 막 매드맥스. 야, 여러분 진짜 이게 머플러 하나 탈거했는데 소리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진짜 어마어마해요. 나 약간 무서워. 나 약간 무서워. 야.
오케이, 저희가 오늘 요 머플러를 탈거를 해서 차를 운행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제가 헬멧을 쓰고 있어서 좀 시끄럽긴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밖에 계신 분들 진짜 장난 아니었대요. 아예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릴 정도라고 어마어마하다고 했는데, 머플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위에 운행하시다가 가끔 그런 차들이 있어요. 진짜 막 슈퍼카처럼 소리 나는 차들, 일부러 튜닝한 차들도 있지만 연식이 오래돼서 부식이 생기거나 머플러에 구멍이 났을 때 그런 너무 시끄러운 뭐 소음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머플러를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점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솔직히 되게 오래된 차인데 느낌은 약간 슈퍼카 타고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솔직히 좀 가져가고 싶었어요 집에. 하지만 연식이 너무 오래된 점. 저희가 오늘 되게 재밌고 신기한 영상 보여드렸고,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신선하고 더 새로운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